사람을 처음 본 바로 그날,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해 드리려는 것은 제 실제 경험치와 일본의 한 나르시시스트 전문가가 나르시시스트의 외모적 특성에 대한 상당한 양의 임상 결과에 대한 연구 자료를 남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토대로 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 참고로 활용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맹목적으로 믿어야 한다거나 미신, 유사과학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상이나 표정, 자세를 보고 그 사람의 자기애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눈동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허균형처럼 무작정 눈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 특유의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라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평가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들이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타인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타인이 자신을 칭찬하기를 대기하고 있다는 게 맞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이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들은 당신과의 대화에서 당신이 무엇을 말하든 거기에서 어떻게든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대화하는 나르시시스트의 눈은 매우 분주하게 떨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나르시시스트의 동공의 움직임의 특징은 좌우로 유별나게 떨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매우 신경을 쓰고 당연히 당신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속아주기를 바라고 자신이 연출한 이미지로 바라봐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점검을 해야 합니다. 당신과 대화하는 매시, 매분, 매초마다 말이죠. 마치 리허설을 마치고 무대 점검을 하는 연출가의 마음으로 당신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자기애는 높지만 자존감은 낮기 때문에 점검할 때 약간의 조마조마한 마음을 필연적으로 갖게 됩니다. 이들은 당신에게 자신에 대해 좋게 말하기를 얼른 칭찬을 대령하라는 마음으로 당신을 점검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 자신에게 호감이 없거나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로 봐주지 않는다거나 조금이라도 비판한다 싶으면 강하게 나서서 해명을 한다거나 반격해야 하기 때문에 온 신경을 당신에게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특징이 약간 대화 중에 남의 말을 왜곡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당신에게 해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당신에게 거꾸로 해명을 요구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건 계속 자신들을 칭찬하고 좋게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이미지로 자신을 봐주고 있다는 그런 만족감인데 그것이 조금만 어긋났다 싶으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신의 리허설과 다른 게 있다 싶으면 굉장히 반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와 당신의 대화는 자연스러운 대화라기보다는 나르시시스트가 이미 리허설까지 마친 무대를 당신이 그대로 움직여줘야 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재빨리 나르시시스트가 마치 무대 감독처럼 짜증을 내며 중간에 개입해서 당신에게 왜 그러냐고 혼을 내는 일종의 무대 연출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 당신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눈동자의 움직임은 보통 사람들보다 매우 분주하고 급격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들의 눈동자의 미세한 움직임이 매우 심할 정도로 떨립니다. 나르시시즘이 심한 사람일수록 상대의 평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가진 사람일수록 상대와
대화를 하는 동안 눈동자의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르시스트의 눈동자의 움직임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동자의 움직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동자는 상대를 더 정확히 자세히 보기 위해서일 듯 동공이 확장됩니다. 매우 정직하게 커진다고 할 수 있죠. 상대를 향해 눈동자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눈동자가 풀어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나르시스트의 경우 눈동자가 굉장히 좌우 위아래로 빠르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좌우 위아래로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특이한 게 눈동자의 중심은 매우 명확히 당신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명확히 보면서도 전체 눈동자의 움직임이 파도처럼 일렁인다는 게 매우 인상적이죠. 혹시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스트가 아니라 반대로 불안이 있는 사람이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불안이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의 눈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불안한 사람의 눈동자의 움직임이 크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사람의 눈동자는 눈동자의 중심이 마치 갈고리를 꽂듯 명확히 상대에게 꽂아두고서 그 움직임이 좌우 위아래로 미세한 떨림이 분주히 빠르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눈동자의 특징은 나르시스트에게서만 특히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안형이지만 당신은 만만한 상대로 생각하는 나르시스트도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는 무조건 겉으로 강해 보이고 유능해 보일 거라는 편견을 버리세요. 물론 이러한 눈동자의 움직임이 남의 평가에 민감하거나 당신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기는 하지만 당신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 눈동자의 중심은 마치 갈고리로 꽂아두기라도 한 듯 당신에게 명확히 꽂아둔 채 그 눈동자의 움직임이 좌우 위아래로 그 움직임이 너무 빠르고 민감하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사람은 타인에게서 당신에게서 찬탄을 바라는 나르시스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일 첫 만남에서 이런 얼굴 표정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당신에게 감정적 피곤함을 준다고 느낀다면 이런 사람을 대놓고 비난하거나 거부하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심리적 거리감을 두고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방법을 당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로 사용하세요.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